연비산상 공착영이나 고류는 본불 낙청천이라. 연비란 말은 손과 손을 서로 마주잡고, 산상이란 말은 중국 사성 발음으로 원숭이를 산산이라 그런데요. 몇산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산산. 산산은 원숭이의 이명입니다. 손을 연결해서 원숭이들이 공착영, 공연히 헛되게 그림자를 잡을 착자,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고리는 본불 낙청천이라 외롭게 둥근 달은 고륜, 고륜은 보름달을 고륜이라 그래요. 본불 낙청천이라 본래 푸른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지 않는다. 강에 비치는 달, 연못에 비치는 달, 바다에 비치는 달은 맑은 하늘에 휘영청하게 빛나는 달의 그림자지, 하늘에 있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의 진짜 모습은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당나라 때 저쪽 무역 쪽에서 스님이 암자에서 가부좌를 틀고 달 밝은 밤에 참선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쪽 무협정에는 원숭이들이 많은데 그 스님 옆에 앉아서 원숭이가 자선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또 말을 걸려고 해도 스님이 선경에 들어 계시니까 전혀 언어로서 대화가 안 되니까 좌선한다고 앉아 계신 스님에게 원숭이들이 뭘좀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는가? 야, 저 연못에 비치는 달을 건져가지고 스님에게 들으면은 스님이 눈도 뜨고 입도 열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겠지. 그 원숭이들이 연못에 달을 건지러 갔는데 연못에 비치는 박혀있는 달을 건지려고 하면은 혼자 못하니까 손과 손을 마주잡고 이렇게 사다리 같이 만들어가지고 연못에 가서 한 사람이 달을 건지려고 하지만 달이 건져질 수가 없지요. 그 달을 건지려고 그러다 원숭이들이 이거 연못에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건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구나. 원숭이도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죽고 나서 500나한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 염송에 나오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 무이법이다,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라, 내 모습을 공으로 돌리고 내 마음을 피워라. 이런 얘기들은 무수하게 늘어놓지만, 실제 그게 쏘가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불법을 알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걸 매우 반복적으로 고생하고, 또 실망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도 느끼고 이런 모습이 반복하다 보면은 야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 그 모습이 없고 함이 없는 진리 속에 얘기해 줄 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느낌이 왔을 적에 바로 그 부처님 마음에 개합을 한다. 원숭이가 달을 건질 수 있다라고 연못에 찾아갔을 적에 그 달을 건지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여러 원숭이가 물에 빠져 죽고 나서
다리라고 하는 것은 건질 대상이 아니구나. 말 없이 무심하게 동산에 다리 떠가지고 연못에 비치다가 말 없이 걷어서 서쪽으로 져버리는 새벽달을 원숭이들이 볼 적에 동료들이 무수하게 빠져 죽은 것을 보고 야 이건 건지는 대상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랬을 적에 마음에 답이 얻어진 겁니다. 건지 얘기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손으로 보여주고 손을 피었다 보였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쏟기도 12번, 20번 쏟고 때로는 이것이다 라고 느껴졌을 적에 기쁨에 충만되어 있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예, 자기 자신 몸에 십사여가지고 탐진치 오역에 막 설치다 보면 몸이 비틀어지고 아프고 나는 그동안 뭘 했는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가니까 하느님이라는 것이 존재되는 것이지 그것도 사람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불교에서는 우리 중심입니다. 예.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 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뱃속에서 사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본래 모습을 깨닫게 되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진리고 우리 본래 모습인 겁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에 이리 꺼달리고 저리 꺼달리다 보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전혀 의미 없는 생을 살고 마는 것들이 요즘 배우고 출세하고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불교에는 그걸 모르면 산다는 의미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연비산산 공차견이나 팔을 연결시켜서 원숭이들이 공연히 달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고류는 본불 낙청천이라 외로운 오직 하나인 휘영청 밝은 명월은 본불 낙천천이라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서 원숭이 소나기에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런 법문들을 우리가 이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어렴풋이 깨달은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단한 연마와 정진과 괴로움 시련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는 믿는 불교는 예수교를 믿느나 성당에 가나 똑같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득을 해야 돼요. 자득하지 못한 불교에는 교회를 가도 그만 천주교를 가도 그만 우상 숭배해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또 설입니다. 우리 불교인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자세로 과세를 해야 되겠는가? 내 마음을 찾고 내 공부하는 사람, 자식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영감한테 뭘 바라고 베풀고 주고 받고 어떤 그런 상대적인 의미보다도 불교에는 과세를 하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